와, 어, 집 되게 집? 좋다. 쉽지 않네, 아침이. 아. 아, 저희 집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집이고요. 아, 심플하다. 주방은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사시는 분은 처음인 것 주로 쓰는 방, 환기 잘 되고. 좋아요. 냄새도 안 나고 좋고. 자, 이제 따라라라라. 여기 2층입니다. 2층. 여기 공간이 이제 그거죠. 가족끼리 사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테라스 놔두고 차도 마시고 행복하겠다. 책도 보고. 야, 여기는 매트리스. 매트리스라서 여럿이서 오면 이제 짬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실에서 여기서 자는 짬이 안 되는 이제. 아, 짬. 보통 이 2층은 손님 쓰는데 요 침대는 공유군 그다음에 주지훈군 이 2침대를 썼죠. 공유, 이동우. 낚시를 갔다 저희 집으로 왔는데 공유군은 여기, 동욱이는 아까 봤던 매트리스. 짬이 안 되는 사람들은 거실에서 여기서 자는 거죠. 이동욱 씨가 짬이 안 되는 거예요? 동욱이 저기서 자야죠. 그 셋 중에는. 막내. 우리나라에선 나이는 어쩔 수 없어. 대단한 방이다. 우리나라의 쟁쟁한 아저씨 같아. 스타들이 이 집 사시라고. 이 침대는 제가 싸게 2천만 원에 드릴게요. 2천만 농담입니다. 가시죠. 이야. 와. 프리덤. 저의 최고의 선택은 제주도였고 저는 제주도의 매력을 많이 느끼는 게 우선 첫 번째 운전 안 해서 오는 게 너무 좋고요. 비행기 타고 오니까 한 시간이면 오는 그 장점이 어마어마하고 저는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낚시를 좋아하니까 최적의 섬이었고 일 있으면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연쇄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낚시 좋아하면 사실 최고죠. 최고죠. 제주도 사는 지인분께서 한번 1년 정도 살아봐라. 애월에도 살아보고 서귀포도 살아보고 성산도 살아보고 너한테 맞는 곳이 있을 거다. 보통 연세 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1년의 세를 생각한다면 친한 사람들 뭐 4명? 조금 더 많게는 6명 같이 하면 한 달에 한 20여만 원?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1년 동안 예약 같은 걸 안 하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와. 궁금한 거 있어요. 그렇게 연쇄살이를 하면은 옵션 같은 게 뭐 풀옵션인가요? 아, 근데 제주도는 워낙 연쇄살이나 한 달살이가 많아서 풀옵션인 곳이 많이 있어요. 야, 괜찮네. 또 그리고 렌트카도 잘 돼 있고. 저도 이제 가평살이를 조금 청산하고 제주 연쇄살이를 한번. 근데 약간 두 분이 이렇게 약간 취미도 맞고 하니까 친하게 오세요. 친하게 지내면 좋을 거 같은데. 서핑도 엄청 많이 하는데. 자, 한치 저번에 잡아놓은 거. 엄청 크죠? 대왕 한치. 와. 와우. 야, 근데 이게 너무 혼자 묻나 보니까 이거는 저번에 잡은 것 긴꼬리 뱅에돔. 긴꼬리 뱅. 한치. 와. 그래서 밥을 한번 먹어보자. 따라라라라. 야, 이 귀한 건데 이게 뱅에돔이 요즘 여기 제주에서도 시가 키로에 한 15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좀 잡고. 자연산이고 귀하고 양식도 잘 안 되고. 구워 먹어? 아니, 저기서는 이제 낚시하는 분들 뭐 깔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미안하다. 제가 잡은 거예요. 서귀포 강정마을 앞에서 미끼는 크릴새우로. 아, TV쇼 같아요. 요리 TV쇼 같아요. TV쇼. 네. 요리 TV쇼. 좋다. 요 부분이 또 기가 막히지. 맛있겠다. 먹은 식감이.
연애 연애. 어 야들야들해 보여. 근데 저렇게 먹으면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겠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먹냐고. 잡지 않은 이상 건강식이지 이게. 기가 막히다. 들리겠네. 뱅어도 한번 먹어볼까? 어, 안 보여? 비싼 거라. 자. 여보세요. 와, 자랑을 저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혼잣말 엄청 하신다. 대화의 흐름의 꼬리가 어떻게 물릴지 몰라.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맛이 궁금하다. 그 이런 맛에 제주도 그리고 오나? 심지어 저걸 나는 워낙 낚시 반 건조를 한 3일 정도 말린 거예요. 더 향이 좋고 꾸덕꾸덕하게 꾸덕꾸덕하게. 기가 막히다. 진짜 맛있네. 한 입에 3,000원. 살 봐. 이러면 한 12,000원 되는 거야 이게. 아 진짜 비싼 세. 나 지금 약간 6시 내고향 막 이런 거 보는 거 같아. 7시 내고향. 이거 돌비 같아. 아 맛있구나 좋다. 진짜. 아 진짜 맛있더라고. 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야 오늘 날씨 좋다. 또 낚시 가야 되겠는데. 와. 저 데크도 제작하셨나 보다. 귀인 박병원 써인 거 보니까. 디테일. 아, 보았겠어? 이거는 100짜리. 뷰티 블로그 같아? Welcome to my beauty routine. 아, 왜? 왜 이렇게 새처럼해? 표정이 너무 반만스러운데. 때려주세요. 자신의 번뇌, 후회. 와우 이런 것들을 선크림으로. 자 가자 고기 잡으러. 어휴 부러지면 와 오늘 날씨 환을 봐. 루케터 스카이. 아 날씨 너무 좋아요. 어, 너무 멋지다. 가고 싶어요. 이게 나이 들면서 막 설레고 이런 게 없는데 그 제주도 자체가 저한테 설렘이에요. 영석아. 네. 안녕. 어서 오십시오. 요. 어 영화. 네. 잘 지냈지? 네. 아 그럼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빌리는 건가요 하루? 네. 조영화, 나폴리 사무장, 우리 영석이, 별명 흰머리님. 와. 엄선장, DJ DOC의 백댄서 출신. 아 진짜요? 금방 가죠? 네, 금방 가요. 가볼까? 근데 제주도가 좋은 게 1년 내내 낚시를 할 수가 있어요. 한겨울에도. 신기하죠? 이거 왜 먹는 거야? 네, 물속에 뭐 벌레 같은 거. 딱. 아유. 먹을 뻔했어. 느낌이 좋아. 제가 오늘 6자 이상으로 꼭 잡겠습니다. 안 잡으면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니까. 참돔 물고기 왕이라고 불리는. 6자 이상. 아, 멋진 캐스팅. 캐스팅이 잘 돼야 될 텐데. 와 바다가 너무 장판이다. 장난 아니네. 우리 스키어든 저 정도면 물이 깨졌다고 얘기하죠. 잔잔바리. 물이 싸해. 하, 분위기가 고기가 나올 분위기가 아닌데. 왔다! 왔다! 오! 입질었어. 히트! 왔다! 히트!
선배인가 보다. 어? 어떻게 아세요 이거? 선배인가 보다. 많이 잡아보니까 고기마다 특성이 달라요. 이렇게 와 낚시 때리는 거 봐. 와 선배님. 왜 이렇게 귀여워요? 와 선배님.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튀겨 먹으면. 그지? 예 시장에서 구운 거 키로에 3만 원. 키로에 3만 원. 야 이것도 키로에 3만 원이야? 와. 가지실래? 가지실래? 아 진짜로. 진짜 맛있어 이건. 제일 맛있는 고기. 쏨뱅이. 아 근데 참돔을 잡아야지 뭐. 지금 다금바리가 나와도 잡어야. 그렇잖아? 그 잡어 저 주세요. 왔어. 왔어. 물고기한테 로비한 거야 뭐야? 로비. 정식 선호 등록해라. 아. 아. 뭐예요? 쏨뱅이에요? 아니. 쏨뱅이에요? 아니. 뭐야? 쌍살? 어, 이게 뭐야? 호박. 호박. 호박돔. 아. 호박돔. 이게 귀한 거죠. 어 진짜 호박 같다. 일단 저녁 때 쏨뱅이 튀김이나 먹어야 되겠다. 잡어 조사 됐네 또. 아. 어우 큰일 났다 이거. 어 매트이다. 아 근데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약간 뱀같이 생겼어. 손발이? 아, 또 손뱅이야. 아. 손뱅이 잡으러 가신 건가요? 그렇죠. 쉽지 않죠. 낚시 좋아한다 그랬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이구 씨. 속 터져.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몇 미터예요? 40. 3시간. 꼭 잡겠습니다. 청동 나와야 되는데. 염원하는 만큼. 진짜 날씨 좋다. 배경 그림 같다. 나도 왔어. 왔어. 왔어? 헷. 아, 진짜 잡았네. 어, 이거는 느낌이 한, 맞는 거야. 3자 네, 후반에서 4자 초반. 어, 나 맞는 거 같아. 와! 아, 나왔다. 참돔이야. 참돔! 참돔! 아, 형이요? 잡았다. 아, 나왔다. 참돔이야. 대박이다. 참수 잡았어. 와! 참돔! 참돔! 아, 형이요? 잡았어. 짜잔. 와, 그거 잡을 때 기분 진짜 좋았겠다. 4자? 이 정도는 와, 대박이다. 팁 사이즈죠? 네. 자, 어창으로. 네. 아, 24cm가 그거예요? 우리 작은 거는 열쇠고리라고. 와, 참돔! 참돔. 6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야, 진 바람 살살 불고 낚시하기 좋다. 아, 너무 이쁘다. 로맨틱. 와, 확 트인다. 헤이, 브라더. 어, 형. 어, 뭐해? 잡았어요, 형? 다섯 개. 어, 씨야. 뭐, 한 트? 아니, 참돔. 아, 참돔? 어, 근데 씨알이 좀 자라? 아, 난 지금 한채 하는 줄 알았어. 해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지금 딱 그 석양. 딱. 어, 어. 나 엄청 멋있게 나와, 지금. 어? 엄청 멋있게 나와. 아, 형이 멋있게 나와. 어, 아, 뒤에. 와, 장난 아니다, 지금. 형, 나중에 방송 봐. 어? 방송 보면 장난 아니야. 지금 장마 기간이라 막 안 좋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 날씨 때문에 이틀 갔다 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가서 날씨가 안 좋으면은 허탕 치는 거니까.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아. 지금 그림 예쁜 데 찾은 거야, 석양? 야. 오늘 파도 완전 잔단? 완전 장판? 날씨도 좋고. 날씨도 좋고 바람 솔솔. 완전 좋고. 오늘 할 때 문이 나오면 오늘 잡아서 바로 손질해서 바로 냉동해서 내일 한치랑 사이좋게 보내는 거예요. 쉽지 않네.
아무튼 한치 내일 뭐, 보내줄게. 알았어요. 많이 잡아요. 어 알았어. 통화해. 네. 응. 한치. 한치 보내줘야 되는데 내일. 그 진짜 정말 같아요. 와. 와. 어 빨갛다.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위해 착 이렇게 하는 것도 캐스팅인데 또 배우가 어떤 작품에 참여하게 되고 배역을 맡는 것도 캐스팅 당한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의미 있는 말이에요. 캐스팅을 잘해야 된다. 자기 실력도 있겠지만 우선은 기본적으로 고기가 나한테 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유사한 게 많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일이 조금 풀리기 시작한 게 한 4-5년 정도 됐는데 그 시발점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최동훈 감독의 암살이었는데 사람들이 내 이름을 모른다는 무명이라는 거를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그냥 무명으로 오디션 보고 그렇게 배우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약간 할 수 있었던 게 낚시가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낚시가 힘들고 지칠 때 그냥 갈 수 있는 어디든 떠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잡았다! 히트! 이제 밤낚시 하는 거예요. 한치 낚시. 아 비싼 한치. 아 맛있겠다. 아~ 저거 정말 금치입니다. 맛있어. 귀여워요. 귀엽죠? 네. 오징어요. 근데 저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어서 뭐 버틸 수도 있었던 거죠. 맞아요. 되게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위로가 되죠. 와, 갈치 크다. 아, 이제 나옵니까? 이모! 부탁을 들어주셨구나. 아쉽습니다. 나 그거 저번에 잡아놓은 거 갈치 한치 내가 저번에 맡긴 거. 에? 맡겨요, 뭐. 아, 저곳에 큰 얼음 창고가 있어서 잡아놓은 걸 저기다 맡겨놔요. 아, 돈을 주고서 제가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은 거예요. 와, 아, 많이 잡았네. 야, 이거 나는 뭐 한 마리도 못 먹고 맨. 아, 주지훈 공주처. 야, 보내주는구나. 아. 이게 다 이게 어떤 인덕으로 이게 돌아오기를. 그잖아요, 뭐? 이게 다 인덕으로 도는 거야. 그럼 이게 누가 이렇게 잡아 직접 잡아 사서 보내는 건 전화 한 통하면 되지. 다 잡은 거야 내가. 몇 마리 잡혔어요? 진짜. 저거 한치 한 70마리 될 것 같은데. 와. 이게 내 손맛까지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나는 어젯밤에 한치 처음 먹었어 한 번. 이렇게 잡았는데. 남 주기만 해. 남 주기만 해. 아.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하더라고. 일은 진짜 잘해. 그게 얘기해, 뭐. 왜? 자, 싸게 드릴게요. 일로 와주세요. 한치 싸게 됩니다. 아따, 많네, 많게. 많이 잡았네. 엄마, 아빠 보낼 거는 좀 많이 보내야 되죠, 조카까지. 다른 두 명은 혼자 사니까. 계산. 와, 감사합니다. 아, 쉽지 않아. 예. 이모 갈게요.